CNB 뉴스에서는 대전시청의 실국을 살펴보고 관련 실국장을 인터뷰를 통해 만나보는 기획보도, 대전시청 돋보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산업국을 만나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여러분의 가게 살림은 넉넉하십니까? 여전히 서민과 중소기업의 체감 경기는 그리 녹록지 않은데요. 올해 대전시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살맛나는 대전 경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대전시 경제산업국을 만나보겠습니다. 대전시 경제산업국은 경제정책과와 일자리 정책과 등 5개 과로 구성돼 있으며 사업소 포함 15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1,183억여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 지원부터 산업단지 조성과 관리, 강소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대전시민의 경제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구의 인쇄특허거리 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설치 공모 등 소공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미래부, 특구진흥재단 등이 참여한 신동둥곡 과학벨트 기업 유치단을 운영해 거점지구내 기업과 연구소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제산업국 이중환 국장과 함께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 경제산업국에서는 행복경제 1, 2, 3 프로젝트를 내세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주시지요. 행복경제 1, 2, 3은 2018년까지 1은 안정된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고 2는 강소벤처기업 2천 개 육성이 되겠습니다. 3은 국내 총생산 전국 비중 3% 달성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기업 등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대학과 기업 그리고 구직자 간 원활한 취업 지원을 통해 2018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1,300개를 비롯한 강소기업 300개, 사회적 경제기업 400개 육성을 통해 제조업 비중을 높여가면서 마이스 산업, 컨택 산업 등을 우리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산업으로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장소를 옮겨서 대전의 한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예. 예, 전통시장에 자주 나와 보시나요? 네, 저도 좀 자주 옵니다. 작년에는 전통시장을 이용해서 연말장사도 황급 받았습니다. 아, 그런 좋은 소식이 있으셨네요. 예. 예, 대전시에서 그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시장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요즘 전통시장 환경이 매우 쾌적해졌습니다. 값도 저렴하고 이웃간 정도 나누는 곳으로 탈바꿈하면서 고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각 시장별 특성을 살린 이야기 있는 시장, 특색 있는 맛집을 발굴하여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가 있는 즐기는 장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시장 내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20, 30개소를 마련하고 임대료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일원을 은흥정의 거리 등 주변 자원을 연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하여 전국적인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곳 한민시장, 막창 골목 등 일시장, 일특색 사업을 발굴하여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한 이 전통시장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예, 국장님, 요즘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일자리 대책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예,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과 시장에 바라시는 것이 바로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입니다. 특히 청년들이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들이 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 인력관리센터를 설치합니다. 센터에는 16명의 전문 인력이 배치돼 고용 정보망을 구축하고 청년들의 직업 능력 개발과 맞춤형 취업 발선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서민들이 창업 등 일자리를 비롯한 금융지원, 복지 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양한 일자리 대책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특히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버스가 생겼다고 하는데 예.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일명하여 굿잡 행복드림 버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청으로 찾아오든지 아니면 기업을 찾아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올 5월부터는 대학교나 노인회관, 평생교육문화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 채용기업 설명회를 갖고 면접도 보고 취업상담도 할 수 있는 굿잡 희망드림 버스가 운행됩니다. 네, 전통시장 살리기와 일자리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데요. 예, 올해 제가 좀 특이한 소식을 접했는데 경제산업국에서 곤충공원을 조성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국장님 어떤 소식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다음 달에 한밭수목원 내 대전 곤충생태관 건립공사가 시작됩니다. 곤충생태관에는 학습, 애완곤충, 연구사육시설은 물론 전시, 판매시설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는 곤충생태관 건립을 계기로 대전을 대한민국 곤충 유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곤충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밭수목원을 반딧불이가 날고 사슴벌레를 잡을 수 있는 사계절 곤충을 볼 수 있는 도심 속 곤충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계절별로 각종 곤충 박람회나 전시회를 개최하여 전 국민이 대전을 찾아 즐길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밭수목원 저도 꼭 가봐야겠습니다. 예, 한번 오셔서 예. 곤충을 좀 잘 보시고 예. 정말 우리 곤충 산업이 얼마나 발전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앞으로도 우리 대전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시청의 실곡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대전시청 돋보기. 이번 시간에는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일자리 문제와 전통시장 살리기 등 경제 전반을 두루 살피는 경제산업국을 만나봤습니다. 올 한 해 대전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경제정책이 결실을 맺길 기대해봅니다. CNB 뉴스 김승주입니다.